전문의학 인터뷰 리포터 이주리입니다. 요즘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치열 교정을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 치열 교정이 10대나 20대 초반에 많이 시술됐다면 최근 들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치열 교정을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헌재 원장님을 만나 올바른 치열 교정과 턱 얼굴 교정에 대한 도움말 들어보겠습니다. 조헌재 치과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운영 중이신 조헌재 치과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헌재 치과는 치열 교정과 턱 얼굴 교정을 전문으로 시술하는 치과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의 치과 교정 전문의 및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미국 대학에서 2004년부터 본인이 연구해왔던 3차원 두경부 엑스레이를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적절한 치료 계획으로 항상 환자분들을 내 가족 치료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턱 얼굴 교정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미소라고 하면 환하게 웃는 입과 그 사이로 보이는 고른 치아를 떠올리시는데요. 최근 치아 성형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고른 치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열 교정이란 무엇인가요? 교정 치료란 비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단순한 치열 교정에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골격성 부정교합을 바로잡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구강 조직 및 아름다운 얼굴 모습을 만들어주는 진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입을 다물었을 때 서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에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교정하면서 사용되는 장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 치열 교정과 턱 얼굴 교정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치열 교정이란 정상적인 악골의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골 성장이 정상이기 때문에 부정교합은 나이와 관계없이 치아의 위치와 배열에만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 치료는 치아 이동만으로 가능합니다. 정상 성장 악골의 부정교합의 예로는 비뚤어진 치열, 덧니, 벌어진 앞니, 돌출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턱 얼굴 교정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턱 얼굴 교정 치료는 악골 성장이 정상적이 아닌 경우에 시행되는 교정 치료로서 이를 위해서 성장기에는 턱뼈와 안면골의 정형적 치료가 가능하고 성인의 경우는 턱 수술과 교정 치료를 동반해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요즘 양악 수술은 치과 외에 다른 과목의 병원에서도 많이 시술되고 있는데요. 치과에서 하고 있는 턱 얼굴 교정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최근 미용 성형의 줄을 이루는 양악 수술이란 턱 교정 수술의 하나로서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윗턱과 아래턱을 올바른 위치로 옮기는 수술을 말합니다. 턱 교정 수술은 심한 골격성 부정교합이 있을 때 시행되는 수술로서 치열 교정만으로는 저작 기능과 심미성을 정상적으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 교정 치료와 동반해야 되는 악교정 수술을 말합니다. 턱 교정 수술을 필요로 하는 골격성 부정교합의 예를 들면 주걱턱이 있고 무턱, 비정상적으로 긴 얼굴, 안면의 비대칭 등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하악 전돌증 주걱턱 분류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주걱턱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근에 본인이 체계적인 주걱턱 분류법을 2008년 영국 구강외과학회진 오랄 서질에 발표하였습니다. 주걱턱 치료에 대한 오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매우 유용한 분류법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걱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턱 얼굴 교정은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주걱턱 교정 수술은 성장이 끝난 만 18세가 넘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부족한 무턱의 경우는 중학생 무렵에도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손목뼈의 성장이나 얼굴의 방사선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서 성장 완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걱턱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성장이 더 많이 오랫동안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목 사진이나 연속적인 얼굴 방사선 사진으로 성장 완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장이 부족한 무턱의 경우는 성장 완료에 관계없이 조기에 수술을 해서
안모의 이상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교정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턱 얼굴 교정 수술 중의 하나인 양악 수술이 최근 연예인들의 시술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외형적인 부분에만 강조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악 수술을 마치 성형 수술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턱 얼굴 교정 전문의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양악 수술로 일반들에게 널리 알려진 턱 얼굴 교정 수술이 단순한 성형 수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골격성 부정교합은 한 번에 성형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회성의 수술만으로는 심각한 수술 후의 교합의 부조화가 야기됩니다. 따라서 턱수술과 치아교정치료가 체계적으로 결합해야만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골격성 부정교합은 제가 일찍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턱얼굴교정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위턱, 아래턱의 위치 관계에 관한 정밀한 3차원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턱 얼굴 교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정치과 의사들의 정확한 3차원적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3차원적 치료 계획의 성립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최근에 이를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3차원적 두경부 엑스레이 활용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턱 얼굴 교정 치료는 반드시 수술 전 교정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수술 후 마무리 교정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최근 일부 성형외과에서 무분별적 행해지는 수술 전 교정 치료 없이 시행하는 선수술에 대해서는 턱 얼굴 교정 치료를 평생 연구하고 치료하고 미국에서 주임 교수로 이 분야에 전문의를 양성해왔던 본인으로서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턱 얼굴 교정 치료를 시술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이 분야에서 충분한 임상 수련과 지식 연마 후에 시술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치아 교정 전문의로서 특별히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치과 교정 전문의사로서 치열 교정과 턱 얼굴 교정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밝은 모습으로 활기차게 사회생활 하시는 것을 보고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수술 교정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치료가 본인에게는 일생에 한 번 있는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께는 반드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치과 교정 전문의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환자분들은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자신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치료에 동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치열교정과 턱 얼굴 교정은 일생에 한 번 받는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치과 교정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학 인터뷰 리포터 이주리였습니다.